안녕하십니까, 폰통령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갤럭시 S5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스트할 부분은요, 일단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몇개 돌려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방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갖다 놨습니다. 저도 사실 좀 긴장이 되는데요. 이게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도 과연 이거를 물속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돼가지고 고장나면은 이게 돈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스팔트를 켜놓은 상태로 이제 볼륨도 한번 올려놓고 음악 소리는 거의 없어졌죠. 물속에 들어간 상태로 꽤 오래 있습니다. 공기방울이 안 올라오는 거 봐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런 상태로 조금 놔둬보겠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보통 일반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오래 넣어놨을 경우에 물이 들어가서 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신기한 건요, 보통, 여전히, 제가 옛날에 젖은 손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젖은 손으로 되는 거 지금 굉장히, 그래도 화면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것을 잘안 맞은 상태로. 근데, 카메라가 갑자기 켜지네요. 조금 물기를 좀 닦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손이 젖은 상태로 지문 인식이 안 되네요. 됐습니다. 이제 겨우. 네. 이렇게 방수가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방수가 완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물이 들어갔다면 이제 며칠 안에 고장 난 거가 티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벤치마크 스코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N22 하고, 그리고 Quadrant Standard, 그리고 3D Mark.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많이 그 핸드폰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엔투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다 돌려보는데 좀 시간이, 세 개를 다 돌려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결과값을,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 5의 엔투투 스코어가 36,099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3랑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노트 3는 34,65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갤럭시 S5가 갤럭시 노트 3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고요. 하지만 갤럭시 노트 3가 달빅 스코어하고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쿼드런 스탠다드를 돌렸는데 쿼드런 스탠다드에서는 갤럭시 S5가 24,342점을 기록했고요. 노트 3는 23,967점을 기록해서 여전히 갤럭시 S5가 노트 3보다는 처리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D Max라고 해서 그 그래픽 위주로만 이제 그 성능 테스트를 하는 그 3D Max 프로그램에서는 18,751점을 기록했고요. 이 정도는 거의 엔간한 그 최고 사양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조금 저사양의 노트북, 중저가 노트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 수준의 처리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비교라기보다는 테스트입니다. 과연 LTA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오는지. 지금 여기는 분당 쪽인데요. 성남시 분당구 쪽인데 얼마나 속도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한 26메가 안팎으로 나오네요. 저희가 이곳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데 빠를 때는 뭐 50메가, 60메가도 나왔었어요. 오늘은 굉장히 느린 편이네요. LTA가 사실상 LTE에 비해서 사실 더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빠를 때가 있었어요. 조금 정말 잘 터지는 지역에서는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에 지금 장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LTE-A가 느리면 LTE 일반 속도와 비슷하더라고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방수 기능과 그리고 그 벤치마크 스코어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물속에서 한번 우리 3D마크 프로그램에서 3D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